몸에서 바이러스가 빠져나간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마침 또 이걸 하게 됐네요. 바이러스 아세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거는 요거 박테리아 할때 요거는 블랙으로 해주셔야 돼요. 항상 A가 나오면 A도 다섯 가지 소리로 나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발음에 있어서 A는 무조건 아 소리다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A가 에 소리도 나고요. 아 소리도 많이 납니다.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걸 찾아보시면 back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발음 기호는 black이에요. bacteria. 그럼 우리가 알던 박테리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었냐면 사전을 안 찾아보고 소리를 안 들어봐서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소리를 들어볼 생각을 안한 거죠. bacteria.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웃겨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저왜 강의를 해? 이래야 되는데 와우, 저게 박테리아였어? 와우, 막 이거 자체가 진짜 잘못된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잘못 배웠는지를 증명해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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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ial. 이것도 누군가가 이는 무조건 애 소리야. 이래서 애가 된 거고. 오는 무조건 오 소리야.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얼이 된 건데 절대 아닙니다.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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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ial. 저 목소리 좀잘 나오라고 여러분들 like 버튼 좀 눌러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강세가 없을 때는 몸이 어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모든 몸이 다. The vowel sound changes to a sound, and it's called schwa.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든 게 2주 만에 처음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 안 아프다니까. 오늘 진짜 안 아파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린 이게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진짜 안타까운 거. 자, 예전에 나트륨이라고 배운 세대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 아닌 거고 소듐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와, 요즘 아이들 교과서에는 소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어느 누군가가 실제 그 단어에 해당하는 그 고유의 소리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어느 누군가가. 칭찬.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뭐 이런 세대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세대는 요 세대가 대부분일 수도 있고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 시대에는 우리 페이퍼 사전 썼잖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검색해봐도 소리를 틀 수가 없었죠. 거기에 소리 기능이 추가가 된 것도 몇십 년 후잖아요. 우리가 페이퍼 사전이 나오고 나서 한참 후잖아요. 막상 페이퍼 사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소리를 트는 거를 좀 게을리했고 등한시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나트륨 아니에요. It's sodium. 누가 나트륨이라고, 미국에서 절대 이게 NA로 표기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읽기에는 소디움이라고 읽는 게 맞게요. 그래서 언제 바뀐 거야? 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 소리였어요. 이게 이렇게 바뀐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트륨이 아니라 소디움입니다. 칼륨이 아니라 포타시움. 이거를 지우개서 말씀을 드린 게 벌써 60강. 근데 638하니까 180개가 이루어진 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부탄 아니죠? 뷰테인. 메탄 아니고 메테인. 나트륨은 라틴어로 맞아요, 맞아. 어쨌든 영어 발음은 이건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뭘로 베이스를 해야 되냐? 실제로 영어에 베이스를 해서 쓰는 거. 그래서 한국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 게 어떤 용어는 과학적인 용어는 독일어에 근거해서 그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하는 표기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예 저처럼 미국에 있는 분들은 다른 식의 소리를 접할 이유도 없고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일관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운데 한국에서는 실정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관성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일관성 있게 하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을 지켜라. 그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이든 배우는 입장이든 간에 일관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건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나트륨으로 할지 소디움이라고 할지 그냥 아이들한테는 둘
둘다 인출주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어로는 이거는 소리움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나트륨이라고 해서 Na로 표기가 된다. 하지만 학자들은 다 소리움이라고 말을 한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소리를 낸다는 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소디움으로 네, I think it's logical to change it that way. Material 맞아요. Material에서 E도 이 bacteria에서 E랑 E 소리가 같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발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단어를 접했을 때 의심부터 하세요. 이게 원어로는 어떤 소리이고, 어떤 단어이고, 스펠링은 어떨까, 소리는 어떨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많은 걸 알게 되시다니. 그냥 제가 유일하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트륨을 소디움으로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생기길 진짜 간절히 바래요. 교과서에 표기된 잘못된 표기법들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실은 고종 때는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원어민들이 워낙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옆 나라의 여파로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가 아직까지 오고 있는 게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워 나갑시다. So let's go over this one more time. Virus, bacteria, memorial.